별별 웃기는 소리를 다 듣겠네. 내가 목화 씨를 몰래 훔쳐왔다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중국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좋은 거 있길래 고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럼 당당히. 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물론 워낙 귀한 거라 당당히 가져올 순 없었지. 살짝 숨겨서 가져오긴 했지. 아, 네. 이래저래 고생고생해서 장인어른과 목화 재배에 성공했는데 이번엔 실을 뽑는 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럼 혼자서 개발을... 들어봐. 다행히 중국 승려의 도움을 받아 씨앗와 물레를 만들어 실을 뽑고 배를 짤 수 있었지. 이야, 결국 해내셨구나. 그렇게 무명을 만들어 고려 백성들의 의생활을 발전시켰다는 말씀? 아무튼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덕분에 고려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네요. 햄, 나 잘했죠? 선을 향해 화포를 발포하라! 이럴 수가! 고려가 화포를 가지고 있다니! 우와! 고려군의 화포가 외부를 무찔렀다! 화통도감의 비밀병기가 이제야 빛을 보는구나. 저와 랩 대결에서 치면 제 밑으로 들어오시오. 그대가 이긴다면 깨끗이 인정하겠소. 좋습니다. DJ 양반, 비트 주시오. 야, 이란들 어떡하리, 저런들 어떡하리, 만손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떡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야. 과연 명물을 꾀하는 자에게서 나올 법한 랩이로군. 이제 제 차례인가요? DJ 비트 주시오! 예. Yeah.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거리 진터떼야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닝냥한 일편다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제 랩엔 언제나 고려의 혼이 숨쉴 것이오. 분하다. 두고 보자.